2024년의 MWC 이제 마무리하고 들어갑니다. 프라이카를 보았습니다. 일반적인 모델이라는데 어마어마한 엄청나진 않네요.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유튜브가 그 상황 설명하는 거거든요. 바다. 옆에 이거 플라이트 좋아 한 번 나오는데. Because so many people come and try. 네, 오코의 세 번째 디바이스 보겠습니다. 안에 보면은 양쪽 뒤에 이렇게 좀 까맣게 표시가 돼 있죠. 네네. 여기를 통해서 이제 투과가 돼서 비치는 거예요. 아, 혁신은 가볍게 만들었다는 거고 진짜 꿀대처럼 됐다는 거죠. 그렇지. 원하드맨? 이게 지금 코받침이 안 맞는 거라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누르거나 아니면 위로 올리셔야 돼요. 아~ 코받침 때문에. 타이머 불고. 네. Can I watch a video? No video. I'll try to play music for you. Just the music. 이게 작년까지는 그 모노였었거든요. 컬러가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컬러풀했어요. 컬러. Yeah, it's a colorful. 지금 이제 위화감이 좀 없이 만들어갖고 저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 안 들리죠. 골전도인가요? 골전은 아니에요. 아니, 보통 이게 그냥 스피커예요. 아까 엑스리얼이랑 비슷하게 스피커가 여기서 나와요. 아, 너무 재밌었고 올해도 볼만한 것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. 이야기 들었었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좀 포인트였었고 근데 의외로 중국 기업들이 제품도 그렇고 관도 그렇고 많이 못 만든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CES하고 다른 거는 그 MWC는 보다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제품을 보여주고 판매하는 것들 이런 비즈니스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의미 있었고요. 그래서 뭐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제품을 좋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MWC에 오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. 특히 이번에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 배지를 모을 수 있는 소소한 이벤트도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로 이런 것들 도입하면 재밌는 것들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2025년 MWC에서 뵙겠습니다.